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지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12레벨 만났습니다. 럭키 88 플로리스트님 발키리 먼저 선택입니다.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발키리 스파키 나왔으니까 감전 아껴두고요. 감전이 있으면 스파키를 막기가 수월합니다. 로켓으로 엘리트 정도에서 경제 나옵니다. 스파키 레벨도 13인데 좀 만만치 않은 상대인 것 같습니다. 9, 엘리트 10 되는 순간 기다렸다가 타이밍 늦었어요. 와, 이거 스파키 맞을 뻔했죠? 파이어볼 좋았어요. 파이어볼 타이밍이 바바리안 잡기 딱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고블린갱은 발키리로 정리를 해줍니다. 지금 로켓 말고는 맞은 게 없어요. 인페르노 타워 못 때린 건 아쉽지만 인페르노 타워가 빠졌다는 게 희망적입니다. 로켓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엘릭서 정지소를 가운데 둬서 프린세스 타워가 더 이상 맞지 않도록 가운데로 로켓을 유도해줍니다. 킹타워를 같이 때리진 않겠죠. 예상한대로 로켓을 뽑았습니다. 마법사 잡았습니다. 왼쪽 프린세스 타워랑 마법사를 함께 파이어볼로 공격했습니다. 파이어볼이 나왔다는 거는 한 대! 엘릭서 정에서 잘못 났습니다. 가운데 킹타워 옆에 나와야 되는데 프린세스 타워 옆에 나서 프린세스 타워가 한 대 더 맞았어요. 2400이 됩니다. 감전이 없어서 감전은 사실 고블린 갱 잡는 데 쓰면 안 됐는데 두 대가 나왔습니다. 무시무시한 스파키 쌍스파키죠. 일단 수월하게 잡았고 인페르노 타워가 나오겠죠. 이겼습니다. 자, 쌍스파키 굉장히 무서웠는데 감전과 파이어볼 마법사의 조합으로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쌍스파키가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